보통 한 시대를 풍미하는 슈퍼스타들이 사용하는 축구화는 일반적으로 그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 또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과거에 펠레가 그랬었고 베켄바우도 그랬었고 뭐 요한 크루이프도 그랬고 마라도나도 그랬고 이제 최근에 오게 되면 뭐 2000년대를 풍미했던 지단이나 베컴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메시나 호날두 이런 뭐한 시대를 풍미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사용한 축구화는 늘그 시대에 그 축구화가 아이콘처럼 선수와 같이 그렇게 회자가 되죠. 회자가 되고 또 이제 축구를 실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세계 최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축구화는 어떨까 하는 이제 호기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돈은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는 보통 그런 축구에 그 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뭐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는 개별 그 커스터마이징을 거쳐서 나온 제품이니까 좀 다르지 않냐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축구화의 뼈대, 골격 뭐 이런 소재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면 뭐 예를 들면 1년에 호날두가 몇백억을 번다. 그 재산이 몇천억이라고 하더라도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가 아무리 그 완전 커스터마이징 거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축구화 틀의 형태에서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를 우리가 20, 3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사서 신을 수 있다는 그런 동등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뭐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아니면 그 누구였죠? 그 애플 스티브 잡스가 처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입고 있는 청바지 리바이스 아니면 신발 뉴발란스 신발 이런 건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유명인 아니면 어떤 셀럽 아니면 어떤 유명 슈퍼스타들의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우리도 똑같이 향유해 볼수 있다.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대중 입장에서는 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의 그 자기만족의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푸마에 서 출시를 하는 이 퓨처 출시한 이 퓨처 지지 제품 같은 경우는 현존 축구계 예를 들면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선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넣는 선수라 그러면 뭐 메시라든지 호날두가 있을 수 있지만 현존 선수 중에서 개인기가 가장 뛰어난 선수 전형적인 브라질리언으로서 브라질리안 스킬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선수. 그 선수를 하나 꽂으라 그러면 역시 네이마르겠죠. 그 네이마르가 불과 몇 개월 전에 10여 년 이상 사용하던 나이키에서부터 푸마로 넘어와서 플래티늄 모델과 그 다음에 이 퓨처 모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최종적으로 이제 퓨처로 네이마르가 안착을 하고 이 제품으로 이제 퓨처 제품으로 푸마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들어가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킹 플래티늄은 예를 들면,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네이마르의, 취향, 아니면 발의 감각, 느낌, 이런 상에서는, 네이마르의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 천연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가 네이마르 입장에서 가장 좋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푸마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네이마르가 신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천연가죽 축구화가 네이마르가 신는 예를 들면 푸마 킹 플래티늄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은 판매의 확장성 한계가 있을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드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캥거루 가죽 모델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좀 어렵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그다음 제작도 어렵죠. 캥거루 가죽 수급 자체가 만약에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캥거루 가죽 확보가 쉽지는 않은 거여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 출시된 퓨처지는 많은 대중들의 욕구 네이마르가 신는 축구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게임 끝이죠. 예. 왜냐하면 현존 가장 그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그것도 축구를 뭐잘 알건 모르건 누가 봐도 화려한 테크닉, 화려한 드리블 기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과연 어떨까 하는 게 이제 대중의 관심이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거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 느낌이 네이마르 신는 축구의 느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그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이 여기에 있는 게 퓨처 Z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FGAG,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에이지스터드. 제가 지금 두 개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퓨처 Z에 뭐 저는 이제 G라고도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G의 기본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면, 우선 이제 늘 축구와 리뷰는 결국 스터드, 뭐 어퍼, 그 다음에 힐, 뭐 그 다음에 인너 라이닝, 인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하나씩 본다 그러면 먼저 어퍼부터 볼까요? 어퍼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거는 에보니트 프로 같아요. 에보니트 프로고, 에보니트 프로 제품을 기초로 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립 컨트롤, 이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팅 방식인데 이미 그 여기서도 잘 선보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울트라 표면에 사용된 이 매트릭스 소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코팅의 범위를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서 코팅 처리한 범위를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밑쪽 부분으로. 그런데 사실상 어퍼너는 에보 천이 그대로, 매트릭스 천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형태였거든요. 이렇게 축구화가. 그에 비하면 퓨처에서는 그 코팅 처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그 그립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사용된 소재 에보니트 프로가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에보니트 프로의 이제 밴드 타입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부드러운 소재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그 단순하게 이 자체로는 축구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니트라인 자체가 신축성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성이 심해지면 축구화에서는 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이키 신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트 신발 가지고 이렇게 그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코팅을 처리를 했는데, 장점은 뭐냐? 울트라에 예를 들어서 사용되어 있던 매트릭스 천은 고강도, 그러니까 여기 케블라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어퍼 자체만 가지고 맨발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케블라 카본이 섞여 있어서 그 얇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신에 잃는 거는 뭐냐면 어퍼가 뻣뻣하죠.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천 한 형태, 오로지 천 하나밖에 없고 얇은 라이닝이 처리되어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지만 기본적으로 어퍼가 잘 빳빳하게 서 있죠. 이 축구화는. 반면 일반적인 니트로는 만약에 그렇게 천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 버리니까, 어퍼 자체가 발의 안정성이 전혀 없죠. 흔들리니까.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비유를 해드리는데, 이 니트로, 플라이 니트로 되어 있는 신발은 그냥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서 홀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 축구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안정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코팅을 처리를 하는데, 대신에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코팅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퍼의 유연성은 잘 살려져 있어요. 어퍼 전체가 이 앞쪽 부분에 코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듦새에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요 신발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다 그 본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깨알 요소일 수도 있는데, 요 그 까만색으로 보이는 퓨전 핏 그 밴드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 형광 부분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뒤에 부분, 여기에 있는 뒤에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니트를 이렇게 과하게, 예를 들어서 니트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오를 일으켜서 그 부분을
코팅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코팅 처리를 할 때 요 그 우레탄 그 코팅에 TPU 코팅 같은 것들을 미리 성형 사출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코팅 형태로서 이렇게 무늬 형태로 엎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니트 플라이 니트 같은 이런 니트의 원사를 이렇게 재단을 하고 그 위에 요 코팅 처리 그 소재를 그 코팅을 할 때 요런 식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까칠까칠하게 마찰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어퍼에다 그대로 덮어 씌운 형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에보니트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요 까만 밴드 앞쪽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 있는 부분인데 이 제품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결국 요 까만색 밴드잖아요. 이 까만색 밴드가 듀퐁에서 만드는 그 소로나 천이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사전 프리뷰에서도 그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 소로나 밴드는 그 밴드 자체가 저희가 이 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밴드 자체가 고강성 고강도 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탄력 밴드는 아니어서 생각보다 신발을 신게 되면 발에 타이트하게 좋은 정도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도는 분명히 약간은 조정은 되어 있긴 해요. 이 에보니트의 일반 밴드보다는. 그러니까 까만색 부분만 소로나 천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로나 천이 아닌 부분이 앞과 뒤에 있고 소로나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소로나 밴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유연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밴드지. 그래서 여기에는 코팅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로나 밴드를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 물론 소로나 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그 소재여서 여기에 사용할 때 들어가는 뭐 전력량, 물의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폭 일반 그 우레탄이 아니라 그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 소재인 것은 맞는데 그 친환경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유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는 울트라 니트에 사용되어 있는 울트라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매트릭스 소재도 내구성이 필요한 거고 이 밴드에 코팅 처리를 하지 않고 밴드의 본연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소재가 이 소로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여기가 우리가 사용되는 게 되게 어퍼고 어퍼에는 일반 밴드가 보통 채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반 밴드가 채용이 되는데 만약에 일반 밴드가 요 그 프레테처럼 여기서 요만큼만 작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큰 내구성을 기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리프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여기는 그 공에 직접적인 타격면이 되는 거는 슈팅이라든지 발목을 얹히는 슈팅 말고는 거의 없으니까 이 밴드 내구성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퓨처에서는 소로나 밴드의 면적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이드 킥에서는 거의 다 걸리게 되어 있고 인사이드 트래핑에서도 밴드에 걸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프팅이라든지 다른 기술에서도 여기가 밴드가 그 사용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 되고 아웃사이드 쪽에서 아웃사이드 트래핑 이쪽에서도 이 까만색 부분이 공에 접촉하는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에 접촉하는 면에 한해서는 코팅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재의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이나 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돼서 푸마 쪽에서는 이 부분을 밴드 처리하되 그 밴드의 내구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소로나 천이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밴드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있는 그 제품의 밴드의 탄력성과 그 다음에 에보니트가 사용되어 있는 이 끝부분의 탄력성 차이 자체가 크게 나진 않아요. 대신에 소재의 부드러움 정도, 표면의 부드러움 정도는 당연히 에보니트 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소로나 쪽이 약간 더 이 굴곡을 줘서 요철 형태로 이 소재 자체를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느낌상에서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소로나 밴드인데 말씀드렸지만 소로나 밴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밴드의 이 정도까지는 전부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반대편 면에서도 높이 부분에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팅 처리 면적이 넓어지면 에보의 저희가 이 제품도 표면에는 발수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지만 여기에서도 이 그립 컨트롤 프로의 그 뭐죠? 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방수 성능이 일정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조가죽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밴드에 신었을 때 밴드의 탄성이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기 때문에 비교적 편한 착각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면, 여기 그 실 쪽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까지 전체는 완벽하게 코팅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이제 깨알처럼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니트가 사용되어 있는 신발의 도입 부분, 입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발의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힐 전체가 다 이 푸마 로고, 비케 로고가 있는 쪽까지 전부 다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팅의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죠. 물론 이제 코팅은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해서 무게에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 그런 쪽에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요소죠. 이런 요소들은 그런 요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퓨처라고 되어 있는 로고 부분도 여기가 그 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TPU 우레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성형으로, 사출 성형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늬를 찍어 놓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복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니트라든지 이런 선에서 마찰해서 떨어져 나간다,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까만색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그 부분까지 하면 사실상 어퍼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힐 쪽은 이렇게 만져보면 유연하죠. 예. 되게 유연하게 힐이 작용이 되어 있어서, 작용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힐 카운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거나 해서 그 뭐죠? 발에 그거를 주는 정도, 그러니까 통증을 준다든지 아니면 물집이 생긴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비교를 해보면 울트라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예.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거의 돌이에요, 돌. 그러나 돌처럼 단단한 데 비해서 여기 퓨처 Z에 오면 여기 부분은 비교적 안정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밑에 있는 부분까지 보시면 이 푸마 로고가 있는 비케 로고까지 거의 이렇게 접치는 거, 부드럽게 접치는 걸 보면 이 힐 쪽에 여유가 상당히 있어서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여기는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제품의 차이, 차별화라는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모션 컨트롤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예, 여기 지금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스터드는, 여기 지금 Z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 이제, 퓨처 제품의 기본 그 어떤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살려내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반원 형태입니다. 그러나, 스터드의 길이는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자체가 스터드의 배열 자체가 굉장히 균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소위 말해서 스터드 압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는 안 될 테고, 다만 스터드 자체가 이렇게 길면 결국 우리가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굽이 부분적으로 지면에서 그립을 발생시키게 되면 관성의 영향을 받았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 다음에 이 높은 스파이크의 이 그 스터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높은 그립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립성 같은 경우에 그립성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 신발과 그 다음에 축구 동작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그 관성에 영향을 받게 되면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축구화에 이 FGAG라고 나와 있는 이 명령된 이 모델인 경우에는 스터드 영향성 때문에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대신에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건설된 인조구장 중에서는 비교적 뭐 AMAC를 치를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잔디 상태를 갖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시는 정도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러한도 환경상 확실히 FG 모델은 브랜드가 이 제품의 이 정도 스터드 길이를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FG라고 명명을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천연 잔디가 아니면 사용이 어렵다. 왜냐하면 특히 유럽의 자연 구장 환경이라는 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굳이 SG 스터드가 아니더라도 SG 정도의 스터드의 길이를 유지하게 되면 굳이 SG 스터드를 필요 없다. 그래서 푸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스터드의 길이가 다른 브랜드에서 조금 더 긴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그 퓨처 G에 그 다음에 그 이 스터드 길이상의 문제가 되고 스터드의 형태가 반원이고 원의 그 스터드의 바깥쪽 부분 그러니까 보시면 이 바깥쪽 부분들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절라져 있는데 이렇게 절개된 반영 원 형태의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그 그립성과 회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 블레이드, 직선 형태나 기역자 형태나 이런 아니면 이 그 화살표 촉 형태의 스터드를 그게 이제 그 뉴발란스 같은 경우가 그러나요? 그런 스터드들이 만들어지면